있었고요. 제가 의과대학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좀 일종의 정신적인 도피처였던 것 같아요. 아. 그것 때문에 원래는 이 친구들의 선배로 입학을 했었는데 졸업을 같이 했죠. 아, 그래요? 아픈 과거가. 근데 그 게임이요, 하다 보면은 요즘엔 네. 프로 게이머도 있고 그래서 네네. 문제는 중독이라고 막 엄마들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? 요즘 사실 어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것도 당연히 일종의 직업이고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이제 병으로 봐야 될지에 그 진단 내리는 건더 힘들어진 문제인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. 일상생활. 예, 이걸로 인해서 뭐 회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, 네,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아,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, 안 끊어지는. 네,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독이